접수 완료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비가 현재 시각 10시 지금 죄다 젖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야죠.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 Hello.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Yeah. Do you sleep here? Yeah, I slept here. What's your name? Kai. Ka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Jin. Jin? Yeah. Yes. Let's go. How long? 17 months. 시작하자마자 동행이 생겼군요. What an amazing place. My backlight, someone stolen. I should buy, but Norway is so expensive. Yeah. How long are you planning today about the distance? Something about 60km. Uh-huh. 비가 또 많이 오네요. 풍경이 먹구름에 다 가려졌습니다. 노르웨이 라이딩 3일차. 오늘은 하루 종일 비를 맞고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협곡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도 오르막이 많을 거예요. 좋진 않겠지만 그 오르막 넘고 나서 마무리를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늘도 저녁 7, 8시까지는 계속 페달을 밟아볼 생각입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걷기 전에 비가 많이 오면 막 온몸하고 장비가 젖을까봐 두렵고 무섭지만 이미 젖은 후에는 어쩌겠어. 다 젖었는데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영상을 찍어도 빗물 때문에 흐려가지고 잘 안 담길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쉽네요. 집 위에 막 풀들이잖아. I have to go here. Yes, uh-huh. 이제 여기서 이 오르막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협곡으로 가나봐요. I'm gonna climb really slow. You can go further first. Yeah. 설레는구만. 마음속 한편에 이런 힘든 길을 타고 싶었나봐요. 제가 이 오르막을 보는데 어떡하지 언제 올라가지가 아니라 행복하다가 먼저 떠올라. 날씨가 좀 갠 것 같아. 비가 약해졌어. 또 우리 기다려주는 거야? 웬열. 근데 도로를 깐지 얼마 안 된 것 같죠. 이게 엄청 깔끔하네 도로 상태가. 여기 지금 제 속도가 최대 출력 파워입니다. 이거 계속 끌고 가야 돼요. 여기가 정상이 아닙니다. 더 올라가네요. 잠깐 쉼터 같은 곳인데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다 올라왔다. 아, 카일이 계속 기다려주네. 괜히 미안해지는데. 일단 말은 해봐야겠네요. 보니까 저랑 코스가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데 제가 속도가 느려가지고. Kyle, depends on you, but you don't have to wait in about me. I'm so sorry about slowing. Yeah. 내려갑니다. 예. 이 마을이 나오나? 아, 여기가 브로우달이네요. 아, 나 배고프다. 뭐 먹고 싶어.
마트 있나? 아침 먹었는데 왜 이렇게 배고프지? 오르막 타면서 칼로리 다 태운 것 같아요. Did you eat breakfast today? No, I won't. 맛있겠다. 개 비싸요. 이런 거 패스츄리 하나에 27크롱이잖아요. 3,000원이야. 이 조그만 거. 맛있겠다. 빵이랑 이거 우유 샀는데 거의 10,000원 나왔어요. 통통 죽이죠. 아, 렌즈. 물가가 너무 비싸요, 인간적으로. 마트 물가가 이렇게 비쌀 수가 있다. 다시 협곡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마. 아, 이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다리인가 보다. 이제 이 싱글 트랙 따라서 하염없이 앞으로 계속 가면 됩니다. 지도 볼 필요도 없어요. 와, 여긴 뭐야? 카엘이 기다리고 있네요. How much do you cycle in total? Maybe I can make 22,000. 22,000? Now 21,900. Crazy. You can do it if you riding 17 months. 와, 폭포다. 이번에 hard times, I'm fucking happy. 폭포 보세요. 오늘은 최종의 우승 라이드입니다. 이 뭐야, 협곡 하나 더 벗어나서 오르막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쪽 산맥을 또 하나 관통해야지 다음 협곡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가는 게 좀 빡세겠는데? 예. Yeah. 이게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여기가 지금 또 다른 협곡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와우. 이제 rain almost stopped. I think so. 여기 또 다른 협곡입니다. 세 번째 협곡. 와, 진짜 여기 어마무시하게 예쁘네. 이게 노르웨이구나. 이게 노르웨이. 달렌. 다음 마을이 달렌입니다. 14km left. Yeah, you're gonna finish there, right? Okay. I'll make this episode when I make it. I will send you. Okay, yeah, perfect. You can see it. Like, companion in the Norway with the rain, heavy rain. Maybe it's gonna be takes 5 months Sorry. Later. 5 months later, so you can watch next year. taking a shower with the rain. I want to take a shower. Wow. 영화에 나오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웨덴, 노르웨이 쪽에는 이렇게 이런 형태의 집들이 많아요. 밑에 돌로 받쳐놓고, 저게 무슨 구조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잘 지어놨네, 신기하게. 이제 잘렌이라는 타운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왼쪽으로 가면 오르막을 올라야 되는데, 일단 오르기 전에 시내 안에 있는 슈퍼마켓 가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차이는 캠핑장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둘이 가면 캠핑장 비용이 쌀 수도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캠핑장 비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달렌에 캠핑장이 있어요. 오늘 하루는 조금 쉬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오르막도 많이 탔는데 비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어차피 오늘도 뭐 캠핑하면서 비를 맞겠지만 조금 피곤합니다. 근데 지금 4시, 저 앞에 보이는 오르막을 11km 올라가야 되는데, 11km면 지금 체력으로는 최소 2시간 반이거든요. 그럼 오르막만 올라가면 7시야. 7시 쉽지 않을 것 같긴 해. 어제 100km 넘게 탔으니까 오늘 한번 조금 쉬어가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 가보죠. 충전도 할게요. 둘이 캠핑하는데 340크롱 정도 냈으니까 1인당 한 23,000원 정도? 생각보다 저렴해서 그냥 오늘 여기서 멈추기로 했습니다. 지금 비가 그치질 않고 날씨가 너무 안 좋네요. 그래도 오늘 라이딩 하는 내내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했습니다. 여기는 카이 텐트고 62km 탔네요. 조금 적게 탔는데 내일 좀 많이 달려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텐트는 못 말리겠다. 오늘은 진짜 비가 미친 듯이 오네요. 오르막 안 넘고 여기서 마무리하길 잘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도 푹 하고, 이틀 밤 만에 샤워하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가 천국이요. 이 정도 비면 배수로 공사해야겠는데요? 텐트 물 샌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와,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오늘은 화창하구나. 이제 오늘 코스 처음 출발하자마자 바로 11km짜리 오르막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그건 없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다음으로 갑시다. 술래스카 쪽으로 가야 되냐? Let's go! Yeah.
저기 경사도가 크게 표시돼 있는데 경사도 12%, 4km 동안 12%네요. 미쳤다. 올라가면 풍경이 어마어마하겠죠? 설레는구만. 오씨. 카이는 말수가 진짜 없어요. 뭐 물어보지 않는 이상 이야기를 안 합니다. 거의 낯을 조금 가리는 것 같아. 여기 위치 마을 달렌입니다. 물 떨어지는 거랑 햇빛에 비춰가지고 반사되는 거랑 텍스처가요. 아따 경사 높다. 씨. 여기 길이 뭔가 몬테네그로 코토르 같죠? 얼핏 보면. 이제 절반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왔었던 문제고 오늘은 날이 너무 쨍쨍해서 문제네요. 중간이 없네요. 기온이 한 번에 거의 7도가 올라가네. 오늘은 22도네요. Harry. 어? 능선길 나오네. 아직 조금 남았거든요. 와. 진짜 신기하다 집. 여기가 꼭대기인가 봐요. 카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 보니. 아, 여기 쉬고 갑시다. 쓰레기장이네 꼭대기가. 아, 바람 두드리는 거. 여기는 해발 한 800m 정도 되고 이 해발을 유지하면서 계속 쭉 가다가 한 번 더 올라가네요. 오늘 코스의 첫 번째 관문 잘 넘었어요. 어제 고생했다고 선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매번 흐리란 법은 없지. 오늘 왜 여기 앉아있냐? 자연 그 자체구나. 양들이 온데간데 흩어져서 풀을 뜯어먹고 있네. 여기가 꼭대기요? 눈 쌓인 거 봐요. 저기. 와. Both or? Well, maybe take both. Okay. 풍경이 말이 안 된다. 저거요. 와, 여기에도 집들이 엄청 많네. 한 폭의 그림 속을 달리고 있다. 오늘 복 받았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멋진 풍경을 진짜 선명하게 본다. 360도로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 눈이 바쁘다. 눈이 바빠. I think because of this painting, they designed. Yes, probably. 지금 3일째 이런 협곡을 달리고 있네. 그러고 보니까. 발레. 앞으로 가면 발레라는 지역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을 같은 곳이겠죠?
I have to do 1,000 more. Yeah, yes. Hello. You want just short breaks? Yeah, just short breaks and keep going. 여기 도로 공사를 하는구나. Yeah. 여기 못 지나가면 Okay, thank you. Can you run? He said here is closed, but he said we can go. I think only bicycle can come inside here. Yes. Yeah, that is the limit. Surely I was very scared that the drive back. Sometimes I met like close roads, but usually only bicycle can ride. If we cannot cross here, we have to go back 40 kilometers. Yeah. I was a little bit scary. Hi. Yeah, have a good trip. Yeah. Was on the mountain very cold? Uh-huh. When you was in Switzerland? Yeah, I did the camping. Yes. In the Alps mountain. Just alone. Nobody in there, and then I saw the beautiful sunset. I cannot forget about that moment. Yeah. Wow. I will take a picture. You go first a little bit. Yeah. I 내려가다 깜짝 놀라서 멈춰버렸네. 야, 어떻게 이러냐. 지금 물살이 저희와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지금부터 아마 쭉 내려갔다가 한번 다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6.5km 동안 평균강사도 7%로 내려갑니다.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네요.
오늘 웬일로 컨디션이 좋아. 피부 컨디션이 괜찮네요. 신기하게. Have you got a tire flat? No. You have probably much. Yeah, quite much. 북유럽의 꽃은 노르웨이가 맞구나. 인정합니다. 우와, 집 봐봐. 저거. 아, 풍경에 취해 있다. 또 까먹었다. 저 22,000km 돌파했습니다. 22,010km네요. Kai, I got a 22,000. 22,000. Yeah, kilometer. Yeah. 여기 계곡에서 물놀이를 엄청 많이 하네. 화장실도 다 이렇게 마련돼 있구나. Bicycle? 이거 봐요. 이거 뭐냐? 진짜 온 사방에서 물이 떨어지네. 스코틀랜드 마냥. 이가 발레네요. 발레. 보급하고 저는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는 여기에 있는 캠핑장에서 멈춘대요. 저는 더 가야 돼요. 오늘은 진짜 가야 됩니다. See ya tomorrow. Yo, see ya tomorrow. I hope see ya tomorrow. Maybe. Yeah, you can catch me. Have a great day. Yes, you yeah, too. Yeah. Just text me when you start tomorrow. Yes, yeah. Yes. And then send me the picture. I will send you picture. Yeah. Okay. Yeah. Perfect. Perfect. See you. Yeah, see ya. Bye. Bye. 자, 지금 4시 반 달려보겠습니다. 한 8시까지 달리면 될 것 같아요. 이 발레라는 마을 벗어난 순간부터 다시 오르막 시작됩니다. 이번 오르막은 좀 지속적으로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데 해발 1100m 근접하게까지 올라가네요. 네. 오늘은 웬만큼 올라가서 좋은데 보이면 그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벽 보이시죠? 이 절벽에서 물 떨어지는 거 봐요. 또 하나의 거점 같은 타운이네요. 다들 여기서 보급하고 또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도 딱 중간 지점마다, 아, 오늘은 조금 길었어. 오늘 처음 시작한 곳 달렌에서 여기 이 발레까지 62km 탔어요. 62km 동안 사실상 슈퍼마켓이나 어떤 인프라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아마도 오늘 여기 이제 대자연으로 다시 들어가면 인프라를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보급은 든든히 했어요. 라면도 아직 남아있고 열심히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르막. 카이는 진짜 무뚝뚝해요. 말 수가 없어. 말 수가. 가보자. 오르막 시작되려면 아직 좀 더 가야 되는구나. 다행이다. 그러면 90km 정도 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다리가 정말 많이 무거운데 너무 재밌다. 노르웨이 진짜로. 노르웨이를 막바지로 오길 잘한 것 같아. 처음부터 노르웨이 찍었으면 다른 게 다 시시해 보였을 거야. 마치 스코틀랜드처럼. 스코틀랜드 딱 찍고 나서부터 뭔가 유럽 중부 가로지를 때 진짜 스위치 전까지 조금 지루했었거든요. 딱 그 느낌이야. 인정한다. 노르웨이는 탑5 안에 들어갈 것 같긴 하네요. 풍경이 말이 안 됩니다. 민들레올 씨가 이렇게 날리는 거야? 이 정체모를 씨앗이 날리네요. 하이. 하이야. 오늘 컨디션도 좋고 너무 행복하다. 진짜 웬일로. 이런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 센데도 제가 막 더워하지 않은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막 열이 몸에 갇히는 느낌이 없어서 수월하게 타는 것 같습니다. 호전되고 있는 건가?
이미 여행은 다 끝나가는데. 와. 도로 너무 잘 만들어놨다. 진짜 올라간 해발을 다 떨구고 다시 올라가네요. 1000m까지. 오히려 좋다. 올라간 만큼 풍경이 보상해줄 겁니다. 쉬어가는 곳이네, 이쪽은. 아, 여기가 놈랜드네요. 발레 쪽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놈랜드 쪽에서 올라가네요. 올라가네요. 평균 경사도가 10%네요. 최대한 에너지 취해 짜내서 많이 올라가 보겠습니다. 술레스카드. 저희가 다음 거점 마을인가 봅니다. 아, 이제 자전거 길 없어지는구나. 차라리 헤어핀이 있으면 좋은데 헤어핀 없이 곧바르게 계속 올라가네. 드디어 경사가 낮아졌어. 이거는 멘탈 싸움이 멘탈 싸움. 못 올라가겠다 생각하면 진짜 못 올라가요. 나도 알아, 씨. 올라가고 있잖아. 아, 침 나와, 씨. 3km 올라오는데 50분 걸렸습니다. 오늘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도 진짜 너무 잘 즐기는 중이에요. 물론 오르막이 뒤지게 힘들긴 하지만 방금 3km는 급경사가 너무 심했어. 와, 초입이 진짜 빡세구나. 오르막 여기 댐이 만들어져 있네요. 댐이 있습니다. 얼마 제가 풀이나 먹어. 지금 7시 20분입니다 8시가 조금 안 됐는데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그만하고 내일 타야 될 것 같아요. 얼른 캠핑 장소만 찾아가지고 마무리합시다. 그래도 많이 왔다. 길이 점점 좁아져. 해발 높아지니까 쌀쌀하네요. 분명히 더웠는데 확 추워지네. 어이, 마땅한 데 잘 안 나오네. 이게 부지가 넓지가 않구나. 더 올라가야 되겠는데? 다들 차가 자리를 이미 다 잡았다. 좀 괜찮아 보이는 곳들은. 계속 올라가는데? 쉴만한 곳이 안 보이네요. 저 위에다 쳐버릴까? 와. 지금 타고 있는 이 메인도로에서 벗어나서 캠핑을 하고 싶은데 이게 다 물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방법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야죠. 바다 보면 나오겠지. 좋은 곳이. 아니, 뒤에 풍경이 미쳤는데? 그냥 자연 그 자체입니다, 여기는. 도로 아스팔트인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
아니 저 좁은 자리에 차가 몇 대 들어간 거야? 야, 딱 좋은 자리는 다 차지했어. 여기로 들어가 보자. 여기는 좀 가능성이 있어. 좋은 곳을 찾았는데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관건이거든요. 오케이, 여기입니다. 여기 어딘가에다 하면 될 것 같아요. 풍경은 죽이죠. 텐트 치겠습니다. 억지로 꾸겨 넣어가지고 딱 제 텐트 들어가는 자리에 마무리했습니다. 91km 탔는데 한 누적 상승 고도가 2000m 정도 됩니다. 오르막을 엄청 많이 탔어요. 그래도 절경 앞에서 바로 마무리하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아무튼 노르웨이 4일차 라이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꼬부랑길을 내일 올라가면 됩니다. 풍경이 더 멋있어질 것 같아요. 얼른 밥해 먹고 자겠습니다.